이지금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지금입니다. 오늘은 제가 좀 특별한 시간을 마련해 봤어요. 최근에 거의 분노의 아이유 시리즈, 뭐, 팔레트, 요런 콘텐츠를 통해서 인사를 드렸는데, 오늘은 제가 한번 인터뷰를 당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를 오늘 인터뷰해 주실 분을 아주 좀 특별한 분을 모셨는데요. 아, 이분이 정말 섭외하기 어려웠습니다. 바로 저의 혈육. 저의 혈육. 저희 유엔 아들에게는 소문만 무성한 제 동생 이종훈 씨를 소개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기 앞에 원샷 카메라를 보시고, 아니, 이쪽입니다. 아, 이쪽. 아, 이쪽 카메라를 보시고, 제대로 한번 인사를 해주시죠. 아, 구독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현 국힙 원탑 아이유 그리고 10년 뒤 아카데미 이상을 수상한 배우 이지은 그리고 오늘 인터뷰를 당하실 인간 이지은 동생 이종훈이라고 합니다. 야, 반갑습니다. 뭘 준비를 해오셨나봐요. 그 멘트를. 아, 특히 지금. 조금 더 잘할 수 네? 있었는데 긴장이 너무 돼가지고 긴장하셨죠? 말이 막 뚝뚝뚝뚝 끊기네요. 지금 정말 많이 긴장해 보이신 것 같아요. 약간 이렇게 어깨를 이렇게 좀 한번 돌리고 풀고, 네, 손도 한번 이렇게 털어주시고. 준비되셨어요? 네, 준비됐습니다. 준비됐어요? 네, 준비됐습니다. 준비됐습니까? 준비됐습니까? 네, 준비됐습니다. 네. 제가 이 준비한 인터뷰 주제는요, 가수 아이유나 배우 이지은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정보가 많으니까, 사람 이지은은 어떤 사람일까에 대해서 가장 가까운 혈육으로서 질문을 일단 준비를 가장 했고요. 가깝습니까? 지은이가 보는 지은이, 그리고 훈이가 보는 지은이. 네. 이렇게 두 가지 파트로 나뉘어서 네. 질문을 드릴 건데, 네. 준비되셨나요? 준비됐습니다. 네, 이게 알겠습니다. 지금 귀가 많이 이렇게 접히셨는데, 아, 지금 코도 접혀가지고 숨 쉬기도 힘들고. 어저께 급하게 준비한 카메라였습니다. 아, 그러니까 미리 또 말씀드릴게, 제가 직접 요청을 좀 했어요. 이분뿐만 아니고 다른 분들께도 요청을 드렸는데, 인간 아이유 파트를 누구한테 요청을 하면 좋을까, 나를 누가 잘 인터뷰를 할까를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이 친구가 많이 배우고 아주 열심히 학업에 또 지금 열중하고 있는 친구고, 한번 잘하지 않을까 기대를 가지고. 첫 번째 질문부터 네, 하겠습니다. 잘안 보이죠, 이게 아, 글씨가? 이게 한쪽 구멍으로 봐야 돼가지고. 가수, 배우 혹은 연예인이 아닌 이지은은 어떤 사람인가요? 아, 너무 웃겨, 너무 근데. 가. 너무 웃겨. 네 눈이 진짜 그만한 것 같아. 아, 질문이 뭐였죠? 아이유라는 그 역할을 딱 제외하고 나서 남는 부분만 봤을 때는 저는 많이 모자라죠. 일 말고 내가 잘하는 게 뭐가 있나 라고 생각하면 정말 없습니다. 설거지? 설거지. 네. 설거지 정도? 해본 게뭐 인생의 경험이 많이 없습니다. 간단 명료하게 대답을 하자면 좀 많이 모자란 사람이다. 부족한 사람이다라고 하셨는데, 네. 그럼 모자란 거기서 사람이다. 모자란 사람. 워딩을 정확히 해주셔야죠. 모자라다면 가장 결핍된 부분은 뭔것 같아요? 저는 일 말고 모든 것은 약간 다 결핍을 느껴요. 그 제가 역으로 질문을 하고 싶은데, 동생으로서 보기에 저에게 제일 결핍되어 있는 부분은 뭔가요? 인간성? 네? 네? 뭐? 약간 가족의? 가족의? 그 유학을 몇 살에 시작하셨죠? 고등학교 1학년 때니까 아마 17살. 17살 그 정도. 이 친구가 유학 생활을 하고 떨어져 지냈기 때문에 사실 대화를 나눌 기회도 많이 없었고, 그전에는 그냥 원래 어색했고. 근데 제가 궁금한 거는, 과연 네가 유학을 안 갔었으면 우리가 덜 어색했을까? 그래도 원래 제가 좀 약간 쥐 잡혀 살듯이 살았잖아요. 쥐 잡혀 살듯이. 네, 뭐 그러니까 막.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참 많이 미안한 부분이 있어요. 왜냐면 이 남매 간의 서열은
유년기 때 결정이 되기 때문에 저는 그걸로 끝까지 가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혹시 쥐잡혔던 기억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기억이 있나요? 저는 어머니가 이제 저녁을 차리시고 이제 제가 게임을 하고 있는 동안에 뭐 나와서 밥 먹어 그래도 10분만요 이것만 하고 나갈게요 이거였는데 이제 누나가 야 이종훈 가서 라면 끓여와 그러면 알았어 이거 반항을 했던 게 일생에 딱 한 번이었던 것 같은데 기억나세요? 언제죠? 저에게 로봇을 던진 적 있었죠? 제가 그때도 다른 여느 날과 다름없이 쥐잡듯이 잡고 있었고 그날은 정말 쌓이고 쌓인 게 폭발을 했나 봐요. 그 눈이 정말 뒤집혀서 옆에 있던 로봇을 들고 나한테 던지진 못해. 무서워서. 아니 그냥 하지 마! 이러면서 로봇을 휘두르다가 자기 방어용으로 쓰다가 손이 미끄러져서 이게 로봇이 날아간 거예요. 그래서 이 로봇이 제 위에 있던 벽에 걸려 있던 떡국이 시계에 맞아서 떡국이 시계에 저에게 떨어져서 아파! 그때 네가 울었어. 아 제가 울었어요. 그게 제가 기억하기로는 일평생을 살다가 저에게 딱한번 반항을 했던 적이 있는데 그게 그 로봇 떡국이 사건이었다. 그러니까 뭐 원래 처음에 하고 있었던 질문으로 예, 돌아가면 그렇죠. 어쨌든 그렇네요. 그런 결핍돼 있는 모자란 지은이에게 그런 부분이 조금 더 채워졌으면 하는 바람이 저는 있습니다. 아, 우애가 좀 깊어졌으면 우애가 조금 좋겠다. 더 깊어졌으면. 아, 그리고 이제 가족들에게 좀더 신경 썼으면 좋겠다. 동생의 누나에 대한 헌신이 얼마나 큰지 아, 그거를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헌신을 하셨는지. 잠깐 끊고 그 시야를 좀더 확보해 드렸는데 더잘 보이세요? 네, 이제 좀 훨씬 편한 것 같아요. 안에 좀 땀이 차긴 하는데, 이제 괜찮은 것 아, 제가 손가락질 하는 것도 보이시나요? 네, 그거. 아, 되게 잘 예의가 보이나 보군요. 없으시네요. 잘 보이나 보군요. 본인은 지금 꿈을 이룬 상태인지, 아니면 본인은 지금 꿈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중인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꿈을 이뤘고요. 내년에 제가 마지막 20대거든요. 아, 아웃스시군요. 마지막 20대를 멋지게 마무리하는 것이 저의 가장 가까운 꿈입니다. 그래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앨범도 그렇고, 뭐, 내년에 하고 싶은 뭐 일들이 있어요. 그것을 제가 멋지게, 나의 상상처럼 멋지게 해내는 것. 그게 지금 제가 꾸고 있는 가장 가까운 꿈이고, 뭐좀더 피상적이고, 뭐 그런 꿈도 있죠. 있는데, 그거는 뭐, 지금 말하고 싶진 않아요. 알겠습니다. 그건 약간 그 부분은 제가 보호해 드리도록 하고, 지금 막 앨범 얘기가 나와서 그냥 궁금해서 여쭙는 건데, 그러면은 지금 준비하고 계신 앨범도 이제 나이에 관련된 그런 앨범일까요? 지금 제가 나이 시리즈가 있잖아요. 네. 뭐죠? 스물셋 하고요. 스물셋? 스물셋. 네. 캐셔였나요? 네네. 네, 캐셔하고. 캐셔요? 캐셔 아닌가? 그 고양이. 채셔요, 채셔, 채셔. 채셔. 아, 그거랑 아직, 예. 또 팔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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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그리고 또 있나요? 아, 에이. 에이. 나 최근에 네, 에이. 제가 그 나이가 되면은, 그니까 누나가 그 나이 때 썼던 곡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스물셋하고 이제 팔레트 같은 그런 곡들을 제가 그 나이가 되는 새해 첫날에 한 번씩 꼭 들어요. 진짜? 그때 스물셋이 됐을 때 작년이었죠? 스물셋이 됐던 첫날에 샤워를 하면서 딱그 노래를 듣는데, 우리 누나가 생각보다 어른이구나. 생각이 정말 깊은 사람이구나. 근데 완벽하게 느끼기에는 아직 저는 너무 어렸던 것 아, 모자라네. 같아요. 네. 그래서. 일단 뭐 29을 담은 노래를 만들고 있다기보다는 저의 20대를 쭉 아우를 수 있는 스물아홉에서 이제 앞자리가 변하는 이제 서른이라는 나이가 됐을 때는 뭔가 큰 차이가 있을까요? 저는 있길 바라요. 왜냐면 전 어릴 때부터 20살에 대한 그런 로망? 로망보다
서른에 대한 로망이 되게 컸어요. 내가 서른이 되면 진짜 멋질 것 같다라는 그런 막연한 확신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뭐야 그 가식적인 웃음 아무튼 네 그래서 서른에 대한 기대감이 아직도 있고 서른이 되면서 내가 한번 확 달라지길 바라는 그런 바람이 있죠. 달라졌으면 좋겠어요. 제가 생각하는 서른은 이제 또 어른이라는 단어랑 되게 비슷하잖아요. 라임도 좀 맞고. 그래서 다음 질문도 약간 어른의 서른, 어른, 네, 오 라임 그런... 오 여기서 들려드릴까요? 자, 어린 나이에 정글 같은 연예계에 뛰어들어서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사랑을 받으셨고 네?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신데 그 시간 동안 지은이는 어른이 되었나요? 어른이 당연히 됐죠. 물리적인 나이가 너무나 어른이고 근데 그 어른이라는 의미에 내가 부합한 사람인가는 모두의 또 고민인 것 같아요. 뭔가 내가 데뷔했을 때 그때 머물러 있는 부분도 있고 물론 근데 사회적으로는 사회성이 많이 발달을 했긴 했죠. 이럴 때는 이런 모습을 꺼내야지 뭐 일이 됐건 뭐 관계가 됐건 진행이 되는구나 라는 거를 알 정도로는 자랐죠 이제. 어떤 모습을 보여야 그게 어른스러운 건지를 알게 된 거죠. 진짜로 내가 그 어른이 됐다기보다는 그리고 그 모습에 가까워지려고 행동을 하는 거죠. 노력을 하고. 네. 지금 되게 하시는 말씀이 어른 같았어요. 그래요? 네. 그 왜냐면 저희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요즘 이런 대화를 그냥 좀 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얘한테 의견을 구할 정도로 본인도 어른이 되고 저도 이제 저도 어른인가요? 그렇죠. 어른이죠. 그래서 그런 걸 이제 얘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솔직한 마음 같은 거나 왜냐면 저보다 또 넓은 세상을 봤을 수도 있잖아요. 제가 모르는 세상을 경험하고 다른 부분을 봤을 수도 있죠. 그렇죠. 그래서 그냥 어른 대 어른으로 누나 동생 이런 거 다 떼고 계급장 떼고 어른 대 어른으로 의견을 물어볼 만큼의 어른이 된 것 같아요. 어른이 된다는 거는 제 기준에서는 되게 약간 쓸쓸하고 외롭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어른으로서 짊어져야 할 책임감 그런 것들이 따르다 보니까 근데 지은 씨도 어른이 되면서 그런 외롭다라는 감정을 느껴보신 적이 있나요? 네. 당연히 있죠. 안 외로운 사람이 어디 있어요. 모두 외롭죠. 사람은 외로움에는 반대말이 없는 거 알고 계세요? 외로움의 반대말이요? 사전적으로도 반대말이라는 건 그 반대 개념이 항상 있잖아요. 네. 좋음, 싫음 이렇게 지은이, 종은이 이렇게 반대 개념이 있잖아요. 네. 근데 외로움에는 반대말이 없어요. 정말 그런 것 같은데요? 인류가 찾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다른 외국어적으로도 생각이 안 그쵸? 나는 것 같아요. 뭐 누군가는 뭐 사랑이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사랑의 반대말은 또 따로 있거든요. 저는 가사를 쓰다가 이제 그걸 발견하고 진짜 그런가 보다 외로움은 결국에는 해결이 되지 않는 건가 보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도 당연히 외로울 때가 있고 뭐 그거를 일로 메꾸죠. 저는 보통 일로? 네. 그리고 저는 뭐 가사도 쓰고 곡을 쓰고 뭐 노래로 연기로 표현을 하니까 그게 싫다기보다 외로워서 싫다기보다 그거는 좋은 재료가 되거든요. 표현을 하는 데 있어서 텐데. 창작이라는 거는 뭔가 자신의 감정? 감정과 창의성을 같이 소모를 해가지고 뭔가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런 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저도 한번 그런 걸 해보면 좋지 않을까. 하세요. 마음대로 하세요. 자신의 인생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본다고 가정을 했을 때 밑에 최저점이었던 순간이 있었나요? 너한테 로봇 맞았을 때. 로봇으로 직접적으로 맞은 게 아니잖아요. 뻐꾸기 시계를 맞았을 때. 뻐꾸기 시계를 맞았을 때. 그래, 말은 똑바로 해야죠. 근데 사실 제가 그에 비할 수 없게 또 많이 괴롭혔고 네, 제가 라면 끓여오라고 했던 거 또 되게 작은 일을 기억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요? 제가 기억했을 때
제가 가장 크게 괴롭혔을 때는 네. 방에 제가 한번 가둬놓고 정말 어리실 때여서 기억을 못하실 수도 저를 있어요. 가둬놓으셨다고요? 가둬놓고 할머니 방에 문을 잠그고 너무 열이 받아서 확 밀었어요. 어머, 그래서 허리 안 좋지 않으세요, 아직? 제가 그래서 제 몸을 자유자재로 못 쓰는 거였거든요. 허리가 아마 아직 조금 안 아니, 좋으실 수도 허리뿐만 있어요. 아니라 제가 제 몸을 제대로 잘못 따라요. 워낙 몸치여서. 그거는 유전입니다. 저도 몸을 자유자재로 못 따르는데 그거는 그냥 유전인 거고. 그랬던 기억이 있다, 동생아. 이 이야기를 더 미안하다, 이제 하면은 와서. 제가 막 소리를 아악 지르고 막 뛰쳐나갔으니까. 미안하다. 네. 그러면 이제 다음 질문으로 네.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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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적으로 하시네요. 아, 네. 이렇게 하는 거 맞죠? 네, 맞아요. 네. 제가 원래 몇년전 꿈이 유튜브 스타가 되는 거였는데, 지은 씨 때문에 꿈을 꿈을 접으셨죠? 접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헌신을 맞아요. 그런 하신다. 헌신이 조금 있습니다. 아니, 근데 꿈이 많으시잖아요. 원래 어릴 때는 로봇 박사 되는 거 꿈이었고, 꿈이 되게 저는 많았는데. 맞아요. 로봇 박사가 아니고 로봇이 꿈이었죠. 로봇 박사가 꿈이었다가, 로봇 관련된 거는 할 수가 없다는 걸 알고, 왜할 수가 없어요? 왕구점 마트 사장님 되는 게 꿈이었어요. 맞아. 로봇 지금 꿈은 전문. 뭐예요, 그러면? 지금이요? 저의 지금 꿈은 이지은보다 더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게제 꿈입니다. 이게 항상 제 인생의 기준점에 여기에 계세요. 근데 제가 한 4년, 5년 전만 해도 뭐 해볼만 하지 않을까? 이제 나는 대기만성형이니까 네. 좀 이렇게 두고두고 보면 되지 않을까 하는데 점점 뭐야 이거? 거기가 이거 어떡하지? 이렇게 되더라고요. 이게 쉽지 않을 거다. 쉽지 않아요. 쉽지가 않은데 진짜 왜냐면 그래도 저는 앞으로 더 노력할 거거든요. 더제 꿈에 가까워질 거기 때문에요. 네. 아마 어려우실 텐데 그래도 한번 열심히 해보세요. 왜냐면 근데 뭐 왜냐면 아까도 계속 이제 이런 얘기 했잖아요. 뭐 이제 뭐 앞으로 어떻게 될 거다. 뭐 꿈이 어떻게 될 거다. 그러면은 이제 직업적인 거를 조금 떠나서 네. 이제 본인이 나는 이런 사람이 되고 싶다 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있죠. 저는 잘 지키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잘 지키는 사람? 어떤 거죠? 약간 법 같은. 저에게 소중한 것을 지킬 줄 아는 사람. 그거면은 뭐 인생 잘산거 아닌가 싶기도 해요. 저도 그거 되게 멋있고 좋은 네. 말인 것 같아요. 지킬 줄 아는 막 사람. 뭘더 많이, 나한테 소중한 걸 많이 늘릴 생각은 없어요. 그냥 가지고 있는 걸 지킬 수 있는 사람이고 싶고, 제 주변 사람들 전 소중하고요. 뭐, 일 너무 소중하고, 근데 뭐 일적인 거 빼고 얘기하라고 하셨으니까. 저는 제 공간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제가 편할 수 있는 어떤 환경이든, 그런 게 중요해요. 그리고 저의 상상력 중요하고요. 저의 어떤 에너지 너무 중요하고요. 저의 연골들 중요하고요. 연골이요? 제가 연골이 좀 약해요, 태생적으로. 무릎도 좀안 좋고. 어쩌다가 그렇게 되셨어요? 원래 태어날 때부터 좀 그래요. 뭐, 제 연골들, 뼈 중요합니다. 되게 자기중심적이시네요. 저는 자기가 중요합니다. 저는 제가 제일 소중해요. 그래서 제가 소중히 여기는 것들이 참또 중요하고요. 그렇습니다. 뭐 개인주의 이지은 씨 얘기 잘 들었고요. 개인주의, 뭐, 이기주의가 아니라면 어느 정도의 개인주의는 요즘 현대사회에 또더 필요한 덕목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제가 앞부분에 준비한 지은이가 생각하는 지은이라는 파트였는데, 네. 어떻게 좀 딱딱하고 재미가 없었죠? 아, 네. 그, 네. 본인, 카메라 보고 보시고 이제 구독자 분한테. 자기 그 성찰이 되게 뛰어나시네요. 좀더 이렇게 재밌게 준비를 했어야 아, 이 되는데, 뒷부분은 좀더 네. 오락적인. 뒷부분은 이제 조금 너무 이제 딱딱했던 것보다는 이제 네. 약간 풀어지게. 물캉물캉하고, 네. 네네. 좀 이렇게 가벼운 주제로 약간
훈이가 보는 지은이. 네. 이 부분으로 이제 넘어가서 이제 질문을 그러니까 드리려고 해요. 저희 집안에서는 다 훈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그 종, 이 종훈이지만 훈아, 훈아라고 다 부르기 때문에 네. 그 본인도 훈이라는 말이 편하시죠? 그죠. 가까운 사람들은 그렇게 많이들 불러요. 친구들도 그렇고. 훈이, 근데 어디 가서는 그러지 마라. 그 귀여운 척하는 걸 보이는데. 3인칭으로 본인을 심지어 종훈이도 아니고 훈이라고 스스로를 부르면은 다른 데 가서는 다른 데 가서는 안 그러지? 아니 안 그래 안 그래 안 그래. 자 그럼 훈이가 보는 네. 실종 아동을 찾습니다. 위 어린이를 목격하신 분들께서는 가까운 파출소나 112에 신고 바라며 실종 아동들에 대한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